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편상식 북적북적 저절로 암기 노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상식편은 이미 제 기준으로는 촬영을 다 해놨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래서 강의를 먼저 보실 수 있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우편상식과 관련된 것을 이제 덧붙여 드릴 텐데, 우편상식은 금융상식보다는 볼륨감이 좀 더 적습니다. 뭐 예전에는 많이 적었는데 지금은 많이 적지는 않고, 이제 국제 우편 같은 부분들이 특히 많이 또 이렇게 통통해졌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말미암아 예전보다는 부담은 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금융상식보다는 좀 손쉽게 공부하실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들어요. 다만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편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것이지 우편 사업에 종사해봤던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소비자로서 일부 이용만 해봤을 뿐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상당히 낯설게 느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는 좀 이제 이 공부에 나가는 데 있어서 단점이 아닐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뭐 그런데 우리 시험이 다행히도 이 교재 범위 내에서, 발표 교환 범위 내에서만 출제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환에 나와 있는 내용을 딸딸딸 외워서 이제 답을 구하는 형식으로 연습을 해 놓으면 합격할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연하게 그냥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우편에 대해서 똑바로 공부해 오세요 이렇게만 했다면 이게 참 너무 난감한 일이 됐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보니까 교환 범위 내에서만 출제하겠다 했고, 교환 범위 내용 보니까 뭐 그럭저럭 또 이해할 만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열심히 외우는 일입니다. 열심히 외우고 열심히 까먹는 거예요. 열심히 까먹는단 말에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사람 까먹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열심히 그걸 메꾸면 이 내가 외웠다 까먹은 것이 어디로, 이게 안드로메다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게 내 머릿속에 어딘가에는 남아있어요. 단지 내가 꺼내서 쓰려고 하는데 그냥 안 꺼내지는 것 뿐이거든요. 그런데 두 번, 세 번 반복하다 보면 얘가 어디에 가서 저장돼 있는지 요것을 바로바로 내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웠다 까먹은 게 진짜 내가 생판 처음 볼 때랑 똑같은 그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외웠다 까먹은 것은 어딘가, 내 머릿속 어딘가에는 저장되어 있다. 근데 이제 반복하면서 그 저장의 장소가 어딘지를 연결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라서 1회 독할 때보다 2회 독할 때, 2회 독할 때보다 3회 독할 때 훨씬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은 시간이 불과 얼마 없지만 이제 막 한 달여밖에 없다 이런 상태로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강의 촬영된 시점으로 놓고 보면, 물론 이제 시험이 끝난 다음에 여유롭게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텐데요. 한 달이면은 뭐 이미 공부를 많이 해놓으신 분들일 것이고, 그러면은 좀 얼핏은 다 알고 있는 얘기이니까 이 책을 한 번 보고 두 번, 세 번 반복할 때는 시간이 정말 짧을 거예요. 한 권을 통째로 복습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안 걸릴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게 점점점 단축되는 거예요. 단축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머리의 기억은 보다 점점 선명해져요. 시간은 단축되는데 반비례해서 기억의 이 선명도는 점점 뚜렷해질 것이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거 연습하자고 이 북적북적 책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취지를 잘 살려서 잘 반복하시고 이 우편상식에서 절대 실패 없도록, 여러분들이 오히려 우편상식으로 내 합격에 도움이 됐어요 하실 수 있을 때까지 연습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 정도 서론 말씀 좀 드려보면서 우리 이제 우편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총론에 대한 얘기에서 이 총론 단원에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 복습해 가면서, 암기해 가면서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먼저 채워보겠습니다. 우편의 좁은 의미는 우정사업본부가 책임지고 서신 등의, 서신이 대표적이에요. 서신 등의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 또는 통화 또는 그 밖의 물건, 이거를 어디로요? 나라 안팎, 이렇게 했어요. 나라의 안팎으로 보내는 업무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된 것은
문서 플러스 통화 돈이죠. 돈. 그리고 물건 이렇게 됩니다. 물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나라 안팎이라 그랬으니까 국내 우편도 있고 여기다가 플러스 국제 우편도 있구나 라는 것을 적어놓고 있는 거네요. 자, 이제 이런 업을 우리가 이제 우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우편을 넓은 의미로 보면 우편 관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정사업 본부가 주되게 역할을 하지만 우편과 관련해서 또 거들어주는 기관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까지 동칭해서 우편 관서라는 표현을 썼고요. 우편 관서가 문서나 물품을 전달하거나 이에 덧붙여 제공하는 업무를 통틀어 이르는 것이 바로 이제 우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정사업본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우편관서들이 따라 붙는 거죠. 그러니까 우편관서의 우정사업본부가 핵심이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같이 거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들까지를 포괄해서 지칭하는 말이다.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우편은 국민 일상생활에서 평균적인 삶을 꾸릴 수 있도록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 가운데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회 서비스라는 표현까지 썼거든요. 우리가 이제 사회 서비스다라고 하면 이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도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보험이라든가 공공부조 같은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도 있지만 그 이외에 국가가 나서가지고 정부가 나서가지고 각가지 서비스들을 제공해주는 또 이 복지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사회서비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회서비스의 한 가지 종류로 우편을 끼워 넣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뭐 학자들이 본다면은 좀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는 있지만 왜 이거를 그래도 사회서비스에다가 우격우격이라도 우리가 집어넣으려고 하냐면 그만큼 보편적으로 모든 국민의 생활 수준을 끌어올려주기 위한 방편이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사회서비스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보편적 우편서비스 자 보세요. 보편적 우편서비스가 국가의 의무래요. 국가의 의무. 자 이렇게 이제 제공할 것을 어디에 규정하고 있대요? 법령을 통해서 규정하고 있다. 우리가 법령이 뭔지 이제 다 알아요. 법률 플러스 명령 이렇게 지칭을 하죠. 법률 플러스 명령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법률 플러스 명령. 자, 법령에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강제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요 얘기는 강제성이 부여되어 있다. 강제성이 있고 강제성 속에서 이것을 이제 국가의 책무,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뭘 달성한다? 보편적 우편 서비스를 달성하려고 한다.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우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하는 것이다. 우편은요, 여러 통신수단의 하나죠. 그런데 이게 좀 오래된 통신수단이라고는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전에 뭐 조선시대 때는 통신수단이 뭐가 있어요? 에? 아니, 그때도 일종의 우편일 수 있는데, 그죠? 에? 우편일 수 있잖아요. 말 타고, 이거 문서 들고 뛰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파발 뭐 이런 개념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봉수 같은 것도 일종의 하나의 통신 수단이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직접 가거나 아니면 멀리서 불을 지펴서 연기나 불로 표시를 해 주는 이런 것들 정도가 있었을 텐데 근대 이후에는 이것이 좀 더 시스템화 되는 거죠. 그죠? 시스템화 되고 여러 기술들도 같이 접목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중에서 또 조상격이 되는 게 이 우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한국사 공부하시지만은 여러분들이 한국사 공부하면서도 그 도입 시기를 보게 되면 그죠? 도입 시기를 보게 되면 이게 갑신정변이 일어났던 게 우정국 개소식 때 아니었겠어요. 그죠? 우정국 개소식 때 그게 이제 1884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역사가 매우 깊죠.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막 전신 전화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막 도입되고 하는 것은 또 이제 1800년대 아주 막바지 요때까지 좀 와줘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랑 비교해봐도 이게 이제 우편이라는 서비스가 조금 더 빨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뭐 멀리 보면 옛날에 사람이 인편으로 뭐 편지 들고 뛰어다니는 것부터도 우편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보편적 우편 서비스는 되지 못했죠. 그런 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뭐 고관 대작들이나 이용했을지 몰라도 일반 사람들이 이걸 이용하기는 참 쉽지 않았을 텐데 이걸 이제 근대사에 오면서 시스템화하면서 아주 주요한 통신 수단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또 시간이 또 지나서 현대사회로 오다 보니까 우편보다 더 빨리 할 수 있는 통신수단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편리해졌고 너무 보편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편이 옛날만큼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죠? 옛날만큼은 아니고 가면 갈수록 뭐 그저 어디 뭐 관공서 같은 데서나 아니면 뭐 일반 기업체 같은 데서 고객관리 차원으로 우편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졌죠.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는 연예인들도 뭐 잘못해가지고 손편지 쓸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팬들한테 미안합니다 이렇게 이제 앞으로 반성하고 더 잘할게요 이런 거 쓸 때에도 손편지를 써서 온라인에 공개하지 않아요? 이걸 누구한테 붙여주거나 하는 일이 드물잖아요. 점점점 옛날보다는 그 이용의 빈도나 횟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관공서나 아니면은 일반 기업체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합니까? 이 기업체 같은 경우도 가면 갈수록 이제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받아보세요. 그러면 뭐 좀, 뭐 얼마간 혜택을 드릴게요.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해야 자기네들도 비용이 적게 드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서는 그나마 이거 보편적 우편 서비스를 제공해 주려고 저렴하게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조차도 비용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또 줄이려고 하는 업체들의 노력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예전보다 이쪽의 기능은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빈틈을 뭐 이제 우체국 소포 같은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좀 이제 확장을 하려고 하죠. 이제 그쪽으로 가서 어차피 망이 있으니까요. 민간 업체들하고 이제 경쟁을 많이 치열하게 해야 될 영역이긴 한데 우편은 우리가 이제 독점이지만 이게 상품을 택배해주고 하는 서비스 같은 경우는 좀 다르잖아요. 이게 우리가 우체국은 또 소포라고 이름 지어서 예전부터 이어져 왔던 그 소포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택배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좀 유사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비춰보면은 민간 기업하고 경쟁이 살아남아야 될 그런 이제 운명에 처해져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도 돈은 안 되지만은 그래도 계속 해줘야 될 이용객은 줄어들지만 없앨 수 없는 그런 서비스를 하나를 의무적으로 쥐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이제 그래서 통신수단의 하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중추신경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자, 그리고 우편은 서신이나 물건 등의 실체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전기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전기통신과는 구별이 된다. 그런 거죠. 우리 이제 전화, 전신 이런 거하고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그다음에 우편 사업은 정부기업 예산법에 따라서 정부기업으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부기업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은요. 정부 조직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정부 조직이고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 공무원들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봐두셔야 되거든요. 정부 조직이고요.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 조직이라는 것은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지만은 과기정통부가 있잖아요. 과기정통부가 있고 과기정통부 내에 요 안에서 우정사업본부가 또 있는 거잖아요. 우정사업본부가 있는데 이게 다 지금 보면은 정부 조직에 그대로 들어와 있고요. 여기에 구성원들은 전부 다 공무원이에요. 여러분들도 공무원 되려고 공부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이게요. 공기업의 성격을 가져요. 공기업의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공기업은 원래 공기업은 정부 조직 바깥에 있는 별도 법인이거든요. 그러면서 정부가 지분을 50% 이상 가지고 어떻게 보면 운영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걸 공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공의 이익을 함께 도모하면서도 민간기업처럼 어떤 이윤 추구도 동시에 하는 이런 데 공기업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보면은 뭐냐면 공기업의 성격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정부 조직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예전에는 이런 데들이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철도공사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도 예전엔 철도청이었습니다. 철도청. 그리고 지금은 아예 민간기업이 돼버렸는데
KTNG 있잖아요. KTNG. 여기 같은 경우에는 KTNG는 예전에 이제 담배 인삼 공사 시절도 있었고요. 그건 공사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전매청이라 그래가지고 청 단위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요. 기업의 성격이 있는데 농후한데 그걸 갖다가 이거를 정부 조직 안에다 이렇게 포함해 놓기도 해요. 이런 걸 정부 기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부 기업. 그래서 이 정부 기업을 다른 말로는 뭐라 그러냐면 학자들이 이제 구분하는 건데 공기업 중에 정부 부처형 공기업이 있어. 정부 부처 조직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공기업이 있어야 이러면서 정부 부처형 공기업 이렇게도 불러요. 이거를 우리가 정부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정부부처형 공기업에는 어떤 게 있느냐. 우체국 우편역에 그대로 들어가고요. 제일 먼저 써줘야 되겠죠. 그리고 우체국 예금을 이렇게 구분을 해요. 우체국 예금. 어디 법에 근거해서? 요 법에 근거해서.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조달 사업이 있어요. 정부 조달 사업. 그리고 또 하나가 양곡관리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양곡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예, 우체국 금융 중에서도 우체국 보험은요. 따로 특별회계법을 따로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이 법 안에서 지칭한다라기보다 별도 사업처럼 좀 취급이 돼요. 그래서 보험은 좀 우체국 보험은 따로 좀 볼 필요는 있어요. 법적인 체계로만 놓고 보면 예, 이렇게 되는데 뭐 통칭해서 이게 이제 정부기업적 성격을 우체국은 다 가지고 이제 저 우정사업본부가 하는 일들은 다 좀 가지고 있지 않냐 이렇게 봐줄 수는 있겠죠. 자 그러면서 전부 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를요 독립채산한다 이런 얘기를 쓰는데 독립채산제를 하는데요. 그런데 독립채산제를 하는데 이 독립채산한다는 얘기가 특별회계로 관리된다는 얘기로 보시면 돼요. 정부에서 특별회계로 관리한다. 정부의 장부는 아무래도 국회의원들이 들여다보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통제할 수 있게끔 장부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하나로 만들어놔 라고 하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걸 예산 단일성의 원칙이라고 그러고 그런 장부를 우리가 일반회계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근데 그렇게만 할 것은 아닌 게 특정한 사업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들어온 돈이 얼마고 나간 돈이 얼마요? 이렇게 해서 따로 계산할 필요가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특별회계 제도라는 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제 우체국에서 하는 우편, 예금, 보험 전부 다 특별회계로 관리가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우편사업의 회계제도는 경영합리성과 사업운영 효율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신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로서 독립재산제를 채택하고 있다. 자 그리고 우편사업은 정부기업으로서의 공익성과 회계상의 기업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기업적 성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 두 측면에 대한 조화로움이 과제가 된다 이렇게 봐주실 수 있겠습니다. 이 공익성을 놓치고 갈 수가 없는 대목이에요. 자 우편사업은 콜린 클라크의 산업 분류에 의하면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한 3차 산업에 속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여기서 3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요 서비스업을 말하죠. 서비스업. 우리가 보통 1차 산업 그러면 농업, 수산업, 축산업 뭐 이런 걸 얘기하고 2차 산업이다 그러면 보통 제조업, 공업 같은 것들을 지칭을 합니다. 아 그리고 3차 산업 그러면 서비스업을 얘기하는데 이 서비스업이면서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하다 이런 이제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많고요. 일단은 그리고 정부 조직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잖아요. 정부 조직 자체가요. 기계화할 수 있는 것도 좀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정부는 또 모범적인 고용주여야 되고 우리의 이제 고용의 수준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걸 사람으로 채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기계화가 빠른 나라인 거? 전 세계 1위예요. 이게 벌써 10년도 더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로봇 도입 대수? 이런 걸 따져보니까, 그러니까 산업용 로봇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비율로 따져봤더니 우리나라 전 세계 1위가 된 게 벌써 10년도 넘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기업은 뭔가 이제 우리가 IT도 발달하고 뭐 이쪽에 좀 이제 이 공학 쪽이 굉장히 강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의식 자체가 사람을 늘리는 것보다는 기계를 늘리는 쪽을 선호해 왔고, 그거에 대한 규제도 정부가 크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만 놓고 보니까 우물한 개구리처럼 우리가 이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노동계 목소리도 되게 크고 정부도 노동자의 권익을 실현해 주느라고 기업들이 너무 이게 그죠? 이 인건비가 많이 들어서 힘들고 다 막 비정규직 뽑아 놓으면 정규직하라고 막 강요해 가지고 그래서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선진국 기준으로 이렇게 쭉 다 보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노동에 있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한참 뒤처집니다. 심지어 그것 때문에 노조의 권리를 강화해 주라고 유럽이 강제해서 작년인가요? 작년 재작년에 노동법도 개정했어요. 그거는 유럽에다 우리 물건 수출하려면 그러면 유럽에서 야 니네 노동자를 그렇게 대우를 안 해주면서 노동력 절감해 가지고 번 돈을 그래서 생산비 줄여갖고 그 물건 싸게 만든 걸 갖다 유럽에다 판다고? 우리는 노동자 다 보호하느라고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건 불공정 경쟁 아니야? 니네 그래 노동자 보호 안 해주고 그럴 거면 유럽에서 수출 못해 이렇게 했어요. 그게 최근의 일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노동법을 개정했습니다. 노조에 가입돼 있는 사람 전체 노동자의 10%도 채 되지 않는 게 우리나라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해 놓고 보면 사실은 기업들한테 규제가 많았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되게 빈수레가 요란한 것처럼 노동계 때문에 뭐 경제가 망할 것처럼 얘기는 했지만은 뭐 그런 영향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실제로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면 사실상 우리는 그런 규제가 덜한 편이었지 더한 편이 아니었다. 아 그렇게 봐야 됩니다. 워낙 이제 유럽 쪽은 노동 운동이 아주 뭐 오래전부터 탄탄하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면서 이게 굳어져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랑 비견할 바는 아니죠. 이제 거기가 더 강력하게 보호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뭐 적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인지 뭔진 모르겠지만 어쨌건 비교해 보면 우리는 좀 그게 미약한 편이었고 그 와중에 빈틈으로 사실은 이제 이런 이 기계화 같은 것들이 정말 빠른 속도로 진척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게 노조의 목소리도 안 들어줄 수가 없을 만큼 노조의 힘이 세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점차적으로 이제 노동자들도 계속 고용하면서 기계하고 공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모색해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예 그냥 아싸리 야 이거 뭐 노동자 고용했다가 회사가 어려워지면 자를 수도 없고 자르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막 노조 만들고 그러면 또 골치 아프고 그러느니 기계화하자. 이렇게 이제 가는 것이 더 빠른 속도로 확 튀어나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고요. 그런 거고 이제 그런 면이 있는데 정부는 그렇게 못해요. 정부는 적어도 정부는 그렇게 못해서 정부는 계속 노동력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신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부만큼 비능률적인 조직이 없는 거예요. 이거 비용 절감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왜 정부는 이거 못하냐. 정부 좀 개선해라. 공무원 좀 그만 뽑아 좀. 공무원 좀. 공무원 뽑아갖고 맨날 우리 내는 세금 갖다가 공무원들 먹여 살리느라 바쁘네. 이런 논리 근거는 그런 인식의 흐름들을 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갑니다만은 이 정부가 이 갖고 있는 이 성격도 나름의 장점들을 다 가지고 있고 그 속에서 또 기계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빈틈들을 또 이제 노동자들 메꿔주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고용을 지탱해주는 측면도 있고 사실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편 산업에서도 자꾸만 이제 능률성을 강조를 좀 하는 흐름들이 더 강해지다 보니까 집배원 숫자 줄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집배원들 과로사로 막 돌아가시고 이런 사건들이 몇 년 전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기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우리의 과제도 많긴 한데 아무튼 콜린 클라크는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우편 사업이 노동 집약적 성격에 강한 3차 산업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한 바가 있다 그런 겁니다. 잠깐 뭐 쉬어가는 겸겸 해가지고 좀 이제 곁다리 얘기들을 좀 해드렸습니다. 네, 이거 그냥 요 사실 자체만 하나 기억해놓고 그냥 가시면 될 법한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우편 사업의 경영 주체는 국가입니다. 국가가 하는 것이고요. 국가가 운영한다는 점에서 요게 이제 우리가 보장되는 것이 상당히 많고요. 또 이제 국가의 의무로 법령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도 앞에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이렇게 나서서 하기 때문에 공익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 그런데 이용관계에 따라서 권위주의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또 평가도 되어 있는데 이건 막 옛날 얘기겠죠. 요즘에는 좀 많이 덜해지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죠? 예전에는 관공서 가면 무서웠어요. 공무원들도 권력에
일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거니까 가서 막 뭐 민원 제기하면은 아 그런 거 안 된다고 그냥 막 되돌려 보내고 그 다음에 뭐 퉁명스럽게 답하고 얼굴도 안 쳐다보고 이런 경우도 많고 어 자기네들 분명히 있는데 6시 막 땡칠 때 딱 들어가면 아 오늘 끝났으니까 내일 오라 그러고 그런 거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예, 그랬고 뭐 그 제도화된 부패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뭐 일 처리하다 잘 안 되면 봉투 열렸네 해가지고 봉투 열린 데다가 뭐 좀 찔러 주면은 그러면은 일 처리가 빨라지고 이런 게 있었죠 우리나라가. 근데 옛날 얘기입니다. 정말 옛날 얘기고 가면 갈수록 이제 오히려 공무원들 이거 민원인들 때문에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이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소 권위주의적인 면이 있다. 뭐 일부 좀 남아 있는 걸 뭐 찾아내려면이야 찾아낼 수도 있기도 하겠지만은.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편 이용 관계자는 우편 관서와 발송인과 수취인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편을 취급해주는 관서들과 그 다음에 이제 발송인 수취인 이렇게 이용 관계가 구성이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발송인이 있고 발송인이 우편 관서를 통해 가지고 우편 관서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수취인한테 보내는 이런 구조가 되고 때로는 이걸 뭐 이렇게 회신 내지는 반송 이런 것도 하니까 이렇게도 가긴 가죠. 이렇게도 가긴 가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발송인이 보낸 우편에 대해서 수취인한테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편물에 대한 방문 접수와 집배원이 접수한 경우에는 이때는 영수증을 교부한 때가 계약의 성립시기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구 접수를 하면 창구에 와서 서로 마주보고 그죠? 예, 청약을 하면 승낙을 하는 형식으로 계약이 딱딱 체결되지만은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방문 접수면은 직접 이제 우체국 직원이 가서 집배원이 가서 그래서 접수를 받아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방문 접수를 하는 경우나 아니면 이제 집배원이 접수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방문 접수, 집배원 접수 유사하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창구로 직접 그 발송인이 와서 접수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언제를 계약의 성립시기로 봐야 되냐? 이렇게 방문 접수, 집배원 접수하면서 영수증을 주면 그러면 승낙된 것으로 이렇게 보자. 이렇게 법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편 사업은 국가가 경영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의 우편에 관한 기본법이다. 우편법이죠. 우편법. 우편 사업 경영 형태, 우편의 특권, 우편 서비스의 종류, 이용 조건, 손해배상 벌칙. 아까 이제 권위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걸 남아있는 걸 찾아본다면 이런 우편 특권들에서 찾으려면 쉽게 찾을 수 있죠. 예, 저기에서는 뒤에 가서 이제 내용이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우편을 빨리 이걸 해야 되니까 야, 다 비켜! 저리 비켜! 야, 여기 좀 이용하자! 뭐 이런 거. 야, 우리 좀 도와줘! 도와줘! 이렇게 막 하고 요구하고 그런 면에서는 권위적인 것들이 남아있죠.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권위주의가 여전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편 특권 국가가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이거를 1순위로 다른 어떤 그 난관이 생겼을 때 우편과 관련된 걸 1순위로 처리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권위적인 측면이 남아있다고 볼 여지는 있죠. 자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 우체국 이용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일반인에게 우편 창구 업무를 위탁해서 운영하겠다. 일반인이 우편 창구 업무를 위탁받았다 그러면 우편 취급국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별정 우체국 얘기가 나오겠죠. 우체국이 없는 지역의 주민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국가에서 위임받은 일반인이 건물과 시설을 마련해서 운영하는 우체국을 별정 우체국입니다. 그러니까 별정 우체국은 별도로 우체국으로 정해준 거예요. 원래 국가가 영위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일반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일반인이 우체국 사업을 대신해서 위임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편 취급국은요. 진짜 우편 창구 있죠. 창구. 창구를 좀 여기 터서 우편 창구를 좀 일부 간이로 좀 만들자. 이런 게 이제 우편 취급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제 그런 차이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누구든지 타인을 위한 서신의 송달 행위를 업으로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게 서신 독점권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우리가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국가가 서신 독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타인을 위한 서신의 송달 행위를 업으로 할 수는 없어요. 국가의 허락을 안 받은 상태로 저런 걸 마음대로 하거나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조직이나 계통을 이용해서 타인의 서신을 전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독점적 지위를 국가가 가지고 있고요.
타인을 위한 서신의 송달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자기의 조직 또는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서신을 전달하는 행위가 금지됨은 물론 그런 행위를 하는 자에게 서신의 송달을 위탁하는 행위도 금지되지만 중량이 350g을 넘거나 기본 통상 우편 요금의 10배를 넘는 서신은 위탁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민간한테. 근데 그때는 중량이 350g을 넘거나 기본 통상 우편 요금의 10배를 넘는 서신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서신이기 때문에 뭐 무게가 많이 나갈 이유는 없거든요. 350g이 넘는 서신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본 통상 우편 요금의 10배를 넘는 서신. 이건 위탁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등기취급 서신은 위탁 자체가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래요? 공권력이 개입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권력이 개입돼가지고 공권력에서 발송하는 등기 취급하는 서신이에요. 그러면 기록으로 남기고 누구에게 갖다 주세요 이렇게 딱 요구된 거잖아요. 서신이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기밀사항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우편관서는 철도, 궤도,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의 경영자에게 운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편이 이거를 이용해서 가야 되니까 해주세요. 그러면 이들이 막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싫은데요? 내가 왜? 얼마 줄 건데?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하냐면 운송 요구를 받으면 이용하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대가는 요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편 업무를 집행 중인 우편 운송원이나 우편 집배원 또 우편물을 운송 중인 항공기, 차량, 선박 등이 사고를 당했을 때는 주위에 조력을 청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그죠?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우편이 이게 빨리 가야 돼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조력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은 조력 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게끔 또 강제가 됩니다. 우편 운송원, 우편 집배원과 우편물 운송 중인 항공기, 차량, 선박 등은 도로에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통행이 곤란할 경우에 담장이나 울타리가 없다면 택지, 전답, 그 밖의 장소에 대한 이 통행권을 또 이제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막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로 손해 입었다면은 청구하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담장 막 넘어가고 막 울타리 막 부시고 가고 이런 것까지를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무리 국가 공권력이 좀 개입된다 손 치더라도 이게요. 사유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을 근대 국가 이후에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이제 자유권의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재산권이거든요. 사유재산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 이 부분이 대원칙이에요. 이게 이제 무너지면은 과거의 왕정시대랑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죠? 이제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라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 입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공익적 목적과 사유재산의 보호라고 하는 것이 서로 상충되어서 충돌되는 경우도 생겨요. 이제 그런 게 좀 이제 좀 우리의 과제로 남지만은 어쨌거나 우리가 최대한 존중할 수 있는 건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유재산권을 존중하지만은 담장이나 울타리가 없는 택지나 전답 그 밖의 장소는 우리가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러고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편물에 압류 거부권도 있습니다. 예, 요게 이제 우편물을 함부로 압류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해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법적인 강제가 여기에 미치지 못하게끔 미리 선포해 놓는 거예요. 압류 거부권이 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우편의 독점권 같은 거, 우편의 권위주의적인 측면들은 요렇게 이제 우편을 운송하고 배달하고 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다. 자, 그리고 OX로 넘어가 봅니다. 우편의 넓은 의미는 우정사업본부가 책임지고 서신 등의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나 통화 그 밖의 물건을 나라 안팎으로 보내는 업무다라고 했습니다만 이건 좁은 의미로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우편사업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기업으로 정해져 있다. 이 법이 잘못된 거예요. 정부기업예산법이라고 했죠. 이거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건 진짜로 이거는 어떤 것들이냐면은 정부조직 말고요. 정부 조직 아닙니다. 이건 정부 조직이 아닌 공공기관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공공기관입니다. 우리랑 달라요. 우체국 조직하고는 우정사업본부 조직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어떤 게 있냐면요. 공기업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준정부기관 같은 게 있잖아요. 준정부기관이라고 하는 데가 들어가요. 이건 다 별도 법인이에요. 그냥 기타 공공기관 이렇게 나누는데 이건 별도 법인들이고 정부 조직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고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임원은 준공무원으로 볼 여지도 있거든요. 준공무원. 근데 공무원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직원들 있죠. 직원은 그냥 회사원입니다. 신부님.
이름은 다 다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기 사례가요. 어디 뭐 공사, 공단 이렇게 이름 붙어져 있는 데들 있잖아요. 이런 데 등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지정하기 나름이고요. 기재부 장관이 1년에 한 번씩 다시 쭉 들여다보고 재지정하고 이렇게 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아닙니다. 이 법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까 앞에서 봤었던 정부기업 예산법에 근거해서 정부 조직의 일부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우정사업본부는 국가공무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우편사업은 일반회계로 관리하지 않고 특별회계로 관리한다 그랬고요. 우편사업에 적자가 발생할 경우 다른 회계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특히 대표적인 게 우체국 보험 특별회계에서 전입받는 거예요. 돈이 딸리니까. 예, 이거 워낙 저렴하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해 주려고 저렴하게 취급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적자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이제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받는 거예요. 또 일반 회계로부터 전입받기도 하고 뭐 다 가능합니다. 또 이제 보험 같은 데 돈이 남으면 일반 회계로도 또 돈을 전달해 주기도 합니다. 전입 전출 이런 표현 쓰거든요. 근데 다 가능합니다. 정부 회계끼리는 부족한 데가 있으면 또 좀 이게 좀 여유 있는 데서 넘겨주고 이렇게 주로 합니다. 우편 사업의 회계 제도는 경영 합리성과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에 대한 통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요 통제가 필요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사실은요 이렇게 봐야 돼요. 이제 정부의 예산이 있잖아요. 정부의 이제 재정과 관련돼서는 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게요. 하나는 통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신축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통제와 신축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통제와 신축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이 통제는 민주성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견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축성은요. 능률성,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율성을 좀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경영 합리성, 사업 운영의 효율성 이런 얘기들 했잖아요. 그러면 통제보다는 신축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X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편사업은 정부기업으로서의 기업성과 회계상의 공익성의 조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성하고요. 이렇게 공익성을 좀 거꾸로 봐야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부기업이기 때문에 공익성이 필요하고 회계상의 기업성이 또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예, 그렇게 이제 봐야 될 거고 이렇게 봐야 되고 그리고 요게 그런 점에서 좀 이제 용어에 대한 정리 뭐 이런 것들을 좀 잘해주시면 좋겠는데 두 가지는 다 달성돼야 되는 건 분명히 맞아요. 네, 그렇게 봐주시고 콜린 클라크 자 이제 기술 집약적 성격이 강한 3차 산업이냐 아니라 그랬죠. 노동 집약적 성격이 강하다 그런 얘기를 했고 우편 사업은 많은 인력이 필요한 사업 성격 때문에 인건비는 사업 경영에서 아주 큰 부담이 되는 건 맞습니다. 이 노동 집약적 서비스에 해당된다 그랬으니까 이게 뭐 비용의 상당 부분 다 인건비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죠. 우편 이용 관계에는 이용자가 우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마련된 인적 물적 시설을 이용하는 관계가 되는 거고요. 우편 이용자와 우편 관서 간의 우편물 송달 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공법상의 계약 관계가 된다. 이게 우편 이용자 우편 관서 간의 우편물 송달 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공법상의 계약 관계로 우편을 봐야 되는 것이냐 이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X입니다. 왜냐하면 공법상의 관계가 아니라 사적인 계약 관계에 유사하다 가깝다 이렇게 봐야 돼요. 공법사법 사회법이라는 게 있어요. 또 국가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민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 둘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을 공법이라 그러고요. 또 민간과 민간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을 이거를 이제 사법이라고 부르고요. 요 사법 관계인데 누가 갑질을 한다 그래서 정부가 끼어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걸 사회법이라 그래요. 법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는데 이제 분명히 이거는 국가가 운영하는 우편 사업이지만은 그렇지만 어때요? 그렇지만 마치 민간과 민간이 서로 계약을 맺고 거기에 채권 채무 관계를 형성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 사법적인 관계의 성격이 더 짙지 않냐 이렇게 이제 본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X가 됐습니다. 우편관서는 우편물 송달의 의무, 요금 수수료 징수권 등 수취인은 송달 요구권, 우편물 반환 청구권 등 발송인은 우편물 수취권과 수취 거부권 등 권리와 의무 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잘 볼까요? 우편관서에서는 보세요. 우편관서 끊어읽기를 좀 잘해보시면 좋겠는데
우편관서는 우편물 송달의 의무와 요금 수수료 징수권 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편물을 송달하고 요금 수수료 징수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취인이 있죠. 우편물의 수취인인데 수취인은 송달 요구와 우편물 반환 청구권이 있다 그랬는데 수취인한테는 우편물 수취권과 수취 거부권이 있겠죠. 연결이 잘못됐네. 얘가 이거고요. 그 다음에 수취인은 여기로 이렇게 연결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발송인이 있는데 발송인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송달 요구권. 우편물 반환 청구권 같은 것들이 이렇게 연결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발송인하고 수취인을 거꾸로 써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그래서 요거를 여기 이제 발송인이 있습니다. 우편관서가 있습니다. 다시요. 그리고 여기 이제 수취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관계라 그랬잖아요. 요런 관계. 요런 관계인데 이럴 때 이제 이럴 때 각각 갖는 권리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자 일단은 여기 발송인이 우편관서에 송달 요구권을 갖는 거예요. 송달에 대한 요구권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송달 요구권 송달 요구권 네 송달 요구권 된다. 자 보세요. 자자자자자 이렇게 해서 저를 거부하다니 송달 요구권과 그 다음에요. 또 우편물 반환 청구권이 있습니다. 우편물 반환 청구권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수취인 같은 경우에는 너한테 우편 갖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편물에 대한 수취권이 있는 거죠. 우편물에 대한 수취권이 있습니다. 수취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수취에 대한 거부권이 있습니다. 수취 거부권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우편관서를 향해서 이렇게 갖는 것이고 우편관서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편관서 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우편관서다 그랬을 때에는 우편관서 입장에서는 우편물을 이렇게 갖다 줘야 되는 게 이게 바로 이제 우편물 송달의 의무죠. 우편물을 이제 송달해 줘야 돼요. 예, 송달의 의무가 됩니다. 의무가 돼요. 예, 송달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런데 자 이제 기본적으로는 발송인으로부터 뭘 받아야 되냐면은요 여기에서 이제 요금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죠. 되죠? 네. 그러면서 우편물을 송달해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때로는요 여기 수취인으로부터 이렇게 요금과 수수료를 받기도 합니다. 수취인 부담인 경우 예외적으로 자 여기가 이제 수취인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수취인 부담 우편물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죠. 자 이제 이런 관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봐두시고 넘어가 볼까요. 우편이용계약의 성립은 우체국 창구에서 직원이 접수한 때나 우체통에 넣은 때로 봅니다. 우체통에 넣을 때는 뭐 달리 어떻게 뭐 그죠 언제부터 계약이 성립됐는지를 볼 때 우체국에서 이걸 가져가서 뭐 다른 조치를 취할 때 이렇게 하면은 그 중간 과정에 우체국의 책임이 붕 떠버려요. 우체국의 책임이 없으니까 편지가 사라지거나 뭐 이랬다 그러면 그 다음엔 누구한테 책임을 묻죠? 우체통에 넣었는데? 믿고 넣었잖아. 근데 우체국에서는 아 그거 가지고 가서 우체국에서 직접 창구 접수한 거랑 섞었을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계약이 성립된 거로 봐요. 이렇게 해버리면 그럼 그 사이에 뭘 흘렸어. 흘리고 오면 누구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우체국에서는 아주 계약 성립 안 된 거지. 아직 안 섞었잖아.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고 우체통에 넣은 때로부터 우체국을 믿고 넣은 거니까 그러면은 이때부터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봐줘야 된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편사업의 관장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와 장악을 말한다. 관장이라는 건 경영주체와 소유주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장은 높게 올라가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에서 관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더 크게는 국가가 하는 거죠. 뭐. 예, 그리고 또 이제 실무적으로 보면 우정사업본부가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자 우편사업을 국가가 직접 경영하는 이유는 전국의 체계적인 조직을 갖춰서 적정한 요금의 우편 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함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못할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민간한테 맡기면 뭐는 돼요, 뭐는 안 돼요. 이거 요금 많이 주셔야 돼요. 뭐 이런 걸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것들도 또 믿기가 더 어렵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상 우정사업의 범위는 우편, 우편환, 우편대체, 그리고 우측 예금과 우측 보험에 관한 사업 및 이에 딸린 사업 등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까지 다 돼요. 이게 우편만 하는 게 아니니까 또 이제 우리가 통화에 대한 취급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우편환 같은 것도 있고 금융 같은 거를 또 우편을 통해서 해주는 우편 대체도 있고요. 그죠? 그러면서 예금과 보험 사업도 그냥 별도로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특례법을 통해서 조직 인사 예산 경영 평가 요금 및 수수료 결정 우정 재산의 활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정 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이렇게 있고요. 자 그리고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 있는 우정청 간의 광범위한 협력 관계를 설정하고 이를 발전시킬 목적으로 1962년에 만국 우편 연합이 창설됐다. 만국이면 만국이어야지 전 세계 우편 연합이어야 되고 이건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만 이제 한정했기 때문에 아시아 태평양 우편 연합으로 보시면 됩니다. APPU라는 조직이고요. 이거 국제 우편 가면은 이게 열심히 공부할 내용입니다. 국제 특급 우편을 교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 사이에 맺는 표준 다자간 협정 또는 양자 협정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서로 협정이 있으니까 특급 우편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계를 넘어서 왔다 갔다 하겠죠. 자 그리고 우편 사업은 국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침으로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명령보다는 위에 우편법 있었잖아요. 우편법. 물론 우편법에 따라서 우편법 시행령도 있고 우편법의 시행 규칙도 있습니다. 그 명령 레벨에서도 규정은 다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더 상위에 우편법을 제정해서 우편법 차원에서 이걸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보호 규정을 둔다 이렇게 하면 X가 되는 거고요. 상업용 서류에 해당되는 우편물을 본점과 지점간 또는 지점상호간에 수발하는 회사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가 된다 이랬는데 뭘 왜 제외예요? 공공기관들끼리도 본점이 있고 지사가 있고 그러면은 거기끼리도 문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럼 배제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X가 됐고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등기취급 서신 및 중량이 350g이 넘거나 기본통상 우편요금의 10배를 넘는 서신은 위탁이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및을 어떻게 볼 거냐의 문제인데요. 이거를 AND로 보셔야 돼요. 이거 서신 위탁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서신 위탁이 안 돼요 라고 하면 이거 X가 맞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는 위탁이 안 되는 게 맞는데 뒤에 있는 거는 아까 위탁이 된다고 앞에서 빈칸 채우기에서 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X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읽을 때 이 밑에 대한 이해를 좀 이제 달리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발송한 등기취급 서신과 서신을 전제하고 그래서 요 안에서 중량이 350g 넘거나 기본통상 우편요금이거나 뭐나 만약에 그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거라면 안 되는 건 맞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정말 많이 하시는데 읽을 때 이게 이제 뭐 이게 제 의도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냥 아무튼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 풀을 때는 슈퍼을의 입장에서 출제자의 의도를 잘 간파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및이라고 하는 건 이거에다가 이거 다 위탁 안 돼. 이런 얘기로 출제한 거라서 이거는 이제 X로 여러분들 정리를 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우편관서는 철도, 궤도사업 경영자 및 자동차, 선박, 항공기, 운송사업 경영자에게 운송요구권을 갖고 이 경우 우편물을 운송한 자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당연히 이용했으면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가 맞잖아요. 아니 우편 취급할 때 비록 저렴한 가격이라서 치더라도 돈을 받고 서비스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자기네가 막 운송할 때는 막 공짜로 막 비켜! 나 국가다. 내가 국가가 나가는데 누가 돈을 달라 그래. 그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요즘에 사유재산과 관련해서 그런 식으로 국가가 횡포를 부렸다 큰일 납니다. 법적으로도. 절대 그렇게 못하고 정당한 보상을 다 하게 되어 있고 우편 업무에 집행 중 사고를 당했을 때 주의 조력을 청구할 수 있지만 조력의 요구를 받은 자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이 거부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거로 인정되지 않는데 거부한다. 이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X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우편 업무의 집행 중 사고로 인해 조력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도움을 준 자의 청구에 따라 우편관서가 적절한 보수를 지급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구를 움직이고 누구의 힘을 빌렸으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보상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고요. 우편 업무 집행 중에 있는 운송원 등에 대하여는 도선장 운하
도로, 교량, 기타의 장소에 있어서 통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으므로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더라도 이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아 상관없다. 일단은 통행요금 없이 통과했다 치더라도 나중에 아 그때 지나간 거 돈 내세요 이렇게 하면 줘야죠. 줘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청구가 있었다 할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우편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물건과 우편 업무를 위해 사용 중인 물건은 압류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편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국세, 지방세 등의 제세공과금을 매기지 않는 특혜를 또 줍니다. 상법상 공동해상 손해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로 운송을 하다가 이것이 이제 배가 막 위험에 처했어요. 그럼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잖아요. 던지면은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여기에 이제 화주들이 공동으로 이 손해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편물에 대해서는 그 손해를 분담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편에 관한 특례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우편물의 발송 수치나 그 밖의 우편 이용에 관해서 제한 능력자의 행위라도 능력자가 행한 것으로 간주를 해줍니다. 제한 능력자다 그랬을 때는 민법상에 누구예요 이게? 민법상으로 봤을 때 민법상으로 봤을 때 이것도 제한능력자를 금융에서도 다루긴 했지만 우편상식 먼저 또 보시는 분도 있고 또 금융상식에 봤지만 까먹은 분들도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 여기 이제 행위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독자적으로 행위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제한능력자라고 그러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연령 기준으로 보면 미성년자가 있어요. 미성년자가 있고요. 여기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인 자를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 더해서 법원의 선고, 가정법원입니다. 여기 법원의 선고에 의해 가지고 이제 요 제한능력자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피한정후견인이 있고요. 피한정후견인과 그 다음에 피성년후견인이 있어요. 예, 미성년자 아닙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는 단독으로 어떤 법률행위를 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에요. 근데 피한정후견인은 웬만한 건 혼자 할 수 있는데 특정하게 지정된 건 혼자 못한다 이런 거고요. 피성년후견인은요 특정하게 몇 개만 지정해서 그거는 혼자 해도 돼 이렇게 해주되 웬만한 거는 혼자서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못하는 게 훨씬 더 큰 게 피성년후견인입니다. 성년이 됐지만 미성년자처럼 후견인을 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들에 대해서는 우편물의 발송 수취에 대해서는 독자성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아무리 미성년자여도 피한정후견, 피성년후견인이라 할지라도 우편과 관련해서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취급해 줘라.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될 거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5가 됐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스피드 단답식입니다. 좁은 의미의 우편에서 볼 때 우편을 책임지는 정부 조직이 어디냐? 우정사업본부 떠올려 보셔야 되겠죠. 국민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부가 출자 관리 경영하는 기업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이제 정부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개념 정의가 나와 있길래 제가 이렇게 한 것뿐인데 아까 제가 설명 좀 더 많이 드렸어요. 공기업 같은 데는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거 사실은 공기업하고 되게 굉장히 겹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표현은 좀 부족한 점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재에 이렇게 나왔길래 그냥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편 이용 관계자에 해당하는 3주체 앞에서도 봤습니다. 우편 간서하고 그 다음에 발송인하고 수취인 이렇게 이제 보죠. 자 그리고 다음 민간에 채워질 내용이 뭐냐 이랬어요. 이 저 권리와 의무 관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우편 간서의 권리는 뭐가 있습니까? 권리는요 요금 징수 수수료 요금 징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의무는요 그 다음에 우편 전달해 줘야죠. 송달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거 앞에서 봤던 거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요. 요금 수수료 납부의 의무는 주로는 발송인인데 수취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어서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사실상의 우편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우편 사업 경영 형태, 우편 특권, 우편 서비스의 종류, 이용 조건 뭐 이런 거 다 규정하고 있는 법을 우편법이라고 그랬고요. 우편법의 최초 제정 연도까지 알아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원래 공무원 시험 문제는 되게 저질스러워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일부러 난도를 올리려고 저런 이제 연도 공격 같은 거 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예, 네, 그래서 한번 그래도 한번 확인해 놓고 가죠. 1960년 이렇게 확인해 놓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이 우편 창구 업무를 위임받아 운영하는 우편 취급국의 업무, 이용자 보호, 물품 보급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법령은 이건 우체국 창구만
위탁을 한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체국 창구 업무에 위탁에 관한 법률이라고 그래요. 우편 취급금은 창구만 좀 위탁한 겁니다. 간이로. 그렇기 때문에 우체국 창구 업무에 위탁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정사업의 경영합리성과 우정사업에서 품질을 높이기 위한 특례 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다. 그래서 우정사업이 관장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우정사업본부가 관장하는 이런 사업들을 쭉 다 열거해 놓고 거기에 관련된 얘기들을 규정하고 있죠. 개인이 국가의 위임을 받아 운영하는 별정 우체국의 업무, 직원 복무, 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령을 별정 우체국법으로 따로 보시면 되는데 이건 우체국 자체를 이제 이렇게 위임받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아시아태평양 우편연합의 회원국 간의 조약으로 회원국 상호 간 우편물의 원활한 교환과 우편사업 발전을 위한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체결됐던 조약. 이 조약에 근거해서 APPU가 결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태평양 우편연합 조약입니다. 그냥 이름 거의 같아요. 예. 그래서 조약만 뒤에다 붙여주시면 되고 의사 전달을 위해서 특정인이나 특정 주소를 송부하는 것으로서 문자, 기호, 부호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한 유형의 문서 또는 전단 이런 걸 서신이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다음 서신의 예외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이랬습니다. 자, 모두 골라라 그랬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세요. 예외에 해당되는 거 그랬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문 등의 진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하고 잡지 등 전기간행물 진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간행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표지를 제외한 48쪽 이하인 책자 형태로 인쇄, 재본된 서적 이랬는데 서신이 아닌 것으로 되려면 이하가 아니라 이게 이제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상. 예외를 찾는 거예요. 예외. 서신이 아닌 거를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신문은 서신 아니잖아요. 전기간행물도 서신 아니에요. 그런데 서적도 서적 중에는 서신인 것과 서신이 아닌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이 아닌 게 되려면 표지를 제외한 48쪽 이상의 책자 형태로 인쇄 재본된 서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상품의 가격, 기능, 특성 등을 문자, 사진, 그림으로 인쇄한 16쪽 이상인 책자 형태의 상품 안내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또 서신이 아닌 건데 표지를 포함합니다. 여기가 표지 제외가 아니라 표지를 포함한다 이렇게 봐두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서신의 예외에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선박이 위험에 직면했을 때 선장이 적화되어 있는 물건을 처분할 수 있다. 이때 손해에 대해서 그 선박의 화주전원이 적재 화물 비례로 공동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공동해상 손해 부담이라고 하는데요. 우편은 여기서 예외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왔었습니다. 예, 그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우편물이 전염병의 유행지에서 발생되거나 유행지를 통과할 때 등에는 검역법에 의한 검역을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 검역권이에요. 우편물에 대한 우선 검역권 이렇게 또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총론, 국내 우편 총론에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싹 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 잘 되셨죠? 네, 정리 잘 되셨을 것으로 믿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내용이요. 페이지로 보면은 이게 여기 9페이지로 이제 넘어옵니다. 우리 교재 우편 서비스 종류와 이용 조건 이쪽으로 갑니다. 기본 이론 교재의 9페이지 이쪽 내용이에요. 자, 우리 북적북적의 2단원 요 내용 담고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또 열심히 또 이어가 보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